지금은 유니폼이 찢어져라 크게 한번 몸싸움이 붙어봤습니다. 아, 김종필과 지금 또 윤일록이 또 아주 치열하게 또 골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앙에 강윤성 전방으로 길게 때립니다만 조금 짧게 떨어집니다. 경남이 공을 가져가면서 빠르게 공격적인 오른쪽으로 갑니다. 캐스터 그리고 이어받는 백이종 낮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흘렀죠.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지금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들어갔죠. 득점이죠. 지금 지심이 골로 인정했어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빠르게 올라왔던 크로스 일단 골라인을 넘어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경기 2대2 원점 돌려놓고 있는 경남입니다. 지금은 백이종이 낮고 빠른 또 크로스를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짧은 또 크로스인데 지금 김원희 선수가 발을 내디뎠거든요. 자, 이건선에 발 맞고 굴절되면서 뒤쪽으로 넘어가죠.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에 황급히 걷어냅니다만 이미 골라인을 넘어간 이후였어요. 그렇습니다. 김원일이 왼발로 걷어내는 그런 상황에 네. 어떻게 보면 또 황성민 선수가 또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골이 들어가고 말았죠. 자, 김원일, 이광선 겹쳤고 자, 마지막에 누구의 발 맞고 들어갔는지 좀 봐야겠는데요. 자, 일단 골라인을 넘어간 것으로는 확실하게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중재가 주심... 아니라고 지금 손을 흔들어 봅니다만 화면으로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지금 주심 어떻게 보면 김혜군 주심이 골로서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경기에 나서면서 황선민 오늘 정말 정신없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김원희 선수의 또 볼 클리어링이 좀 아쉬운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